그럼 이제 동사구의 determine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죠? NP의 determine을 봤으니까 동사구의 determine는 무엇인가? 동사구를 구성하는데 반드시 와야 되는 determine. 동사구의 determine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뭐냐니까? 1번 요소조죠. 1번 요소인데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아니면 과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걸 시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묶어서 두 개를 묶어서 시제라고 하는데 그 시제라고 하는 용어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현재 과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 버렸죠?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끝나면 좀 그러니까 2번 요소도 생각을 합시다. 3번 요소가 또 생각을 해야 되고 3번 요소는 동사라고 했잖아요. 동사가 뭐뭐뭐 뭐, 뭐 예를 들어서 sentence 방금 봤던 그렇죠? 선고하다. 선고하다 하는 것이 동사다. 그러면은 2번 요소로 올수 있는 것이 그 형용사라고 했었죠? 형용사를 동사 형용사를 조동사라고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will, shall, can, may 같은 것 shall 같은 것들이고 다음에 have, en이었고 다음에 세 번째가 BING 진행이고 다음에 BEN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1번, 2번, 3번의 순서란 말이에요. 그죠? 이왕이면 보기 좋게 이왕이면 보기 좋게 가운데 정렬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얘네들은 순서가 이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온다면은 그러면은 굳이 적는다면 순서를 적는다면 주어 뭐 소크라테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문장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예문입니다. 예문에서 사크라티스. 다음에 will, 다음에 have, 다음에 en, 다음에 be, 다음에 ing, be. en senten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예 순서 그대로예요. 이 빈칸이 있다고 표시해야 되겠죠. 여기도 빈칸이 있고 여기도 빈칸이 있습니다. 빈칸이 있는 거는 이제 끼워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얘가 끼워 넣어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오고 얘가 끼워 넣어서 앞으로 와야 됩니다. 얘가 이 빈칸에 끼워 넣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will have be가 en 합쳐서 being이 되고 그다음에 be가 ing 합쳐서 being이 되고 얘가 합쳐서 sentence드라고 하는 그럼 소크라테스 will have 문장을 그대로 연결하게 되면은 will have been sentenced라고 하는 별 희한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의미적으로는 좀뭐좀좀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문법적으로는 이와 같은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복사를 붙이면 이게 여기 오고 복사만 해가지고 붙일게요. CP 이 순서가 되는 거죠. Socrates will have been sentenced라고 하는 이게 되는 거죠. 이건 지금 현재 시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will도 지금 여기는 동사구는 여기까지가 동사구죠. 그러니까 이게 동사구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얘는 지금 동사구의 구성을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제는 현재 더하기 will 더하기 have en 더하기 be ing 더하기 be en 더하기 동사 이 형식이 지금 얘가 지금 얘란 말이에요. 좀 특이하죠, 그죠? 이게 이제 동사구의 determine는 반드시 현재 아니면 과거입니다. will은 will의 현재형입니다. will의 과거형도 있겠죠. 만약에 과거라고 한다면은 과거형이라 그러면은 will이 woul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명사구의 한정사는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동사구의 한정사는 will 현재와 과거는 이렇게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는 조동사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동사를 몽땅 합쳐서 문법책에 따라서 이것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determine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동사구의 determine 이렇게 하면은 이거 두 개만 따로 떼서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합쳐서 여기까지 합쳐서 이만큼을 determine라고 하기도 하죠. 어떻게 생각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하느냐 못 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동사구의 조동사입니다.